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 충주 특성화사업 모깨나루 페스타 충주예술단체 국제교류지원사업 사업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충주예술단체 국제교류지원사업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문화도시센터 주임 안성진이라고 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충주예술단체 국제교류지원사업 그리고 모깨나루 페스타를 사업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모깨나루 페스타라는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이 모케나루 페스타는 한번 생각하기, 모케나루에서 한번 행사를 하는 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 모케나루라는 그런 지역적 의미에 조금 더 집중을 했습니다. 모케나루는 이제 저희 조선시대나 아니면 더 고대로부터 저희 그 중심골이라고 불리는 충주의 아주 핵심적인 항구로서 그런 역할을 했고요. 이곳에서는 이제 조선시대에는 5대 항으로 불릴 정도로 교역이 아주 많았고 사람들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당연히 그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쌀들이 서울로 올라가려면 이 목계를 지나쳐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동국승진연람이나 다른 사료들을 보면 이 목계에 아주 사람이 많았고 특히 황포를 단 노담배들이 아주 꽉찰 정도로 많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이 목계에 사는 사람들이 넉넉하고 인심이 풍족하다 이런 기록들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의미의 목계나루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계나루에서 펼쳐지는 교류를 지금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되새기면서 이 행사들을 진행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미로 지어본 이름이 이 모케나루 페스타입니다. 페스타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그런 축제를 얘기하고요. 하나의 축제를 가면 당연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것처럼 이 하나의 페스타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넣어봤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으로는 모케나루 페스타인 모케라고 해서 5월에 강배 쪽에서 축제를 할 예정이고요. 또그 다음으로는 충격 스토어라고 해서 충주의 로컬 상품들을 알리고 또 충주의 로컬 이미지를 한번 알리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그 밖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문화도시 세미나 그리고 민간단체 교류 지원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 사업, 이 충주예술단체 해외 지원이라는 사업도 이 모케나루 페스타의 한 꼭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충주예술단체 해외 지원이라는 그 사업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기여는 간단하게 말해서 충주 문화예술단체들의 해외 교류를 저희 문화도시 충주가 지원하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충주 문화예술단체들은 저희가 이제 시각이나, 무용, 이런 다양한, 거의 모든 예술단체들을 지원할 생각이고요. 이분들이 해외 교류를 원할 시에 저희가 지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충주 지도를 작게 그려봤는데, 꼭 충주에 있는 많은 예술단체들이 지원하셔서, 저희 사업에 함께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먼저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지원 자격은 충주 소재 예술단체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당연히 이제 외지 분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 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요. 또 이제 그 예술단체 분들 중에서도 최근 5년간 3회 이상 활동 시적이 있는 단체 그리고 국제 진출 및 교류가 사전 증빙이 가능한 단체들만 저희 국제 교류 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 내용은 이제 다 4개 정도 크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일반 수용비를 보시면 참여자 사례비, 출연자 스태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참여자분들 사례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고 또 프로젝트 관련 홍보물 제작비, 통번역비, 작품 제작비, 그리고 예술인 고용보험료 이렇게 저희가 일반 수용비 항목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비를 지급할 시에 표준 계약서를 체결해서 계약하는 것은 필수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이제 장비 임차료, 그리고 장소 임차료가 있는데, 장비 악기 등 임차료를 지원해 드릴 수 있다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는 비자회거 수수료, 참여자와 그 사례비에 드는 그 세금을 저희가 이제 지원해 드릴 수 있고요. 국외 여비는 이제 항공료와 숙박비, 이동 교통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데, 권역별 항공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북미, 유럽,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2,220만 원이 지원될 수 있고요.
이제 동북아시안권은 중국, 일본, 몽골 등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90만 원. 그리고 동서남아시아가 150만 원, 남아메리카가 270만 원, 오세아니아가 2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 돈을 이 지원금을 사용 불가한 항목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상적인 운영 경비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사업 진행 준비 비용, 답사비 등 준비 비용이 있는데 저희가 보시면 일상적인 운영 경비에는 상근 직원 인건비,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전화 요금 등 단체 운영 경비가 있고 또 각종 공모 및 경영대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원금을 시상금 목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일상적인 운영 경비라고 하시면 이제 단체를 저희 사업과 무관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경비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는 자산 취득비, 그리고 시설비, 수선비, 시설 부대비, 전화 설비 등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자본적 경비가 안 된다는 뜻이고요. 사업 진행 준비 비용은 이제 회의비, 그리고 회의비에 이제 나오는 식비, 간식비도 안 되지만 만약에 주류를 사용하시면 이제 사용 시 환수 조치가 될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사비에는 이제 교육비, 주유비가 들어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사용 불가 항목인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념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기념품 구입비는 이제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 지출인데 이 기념품을 어디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 지출을 할 경우 이것도 사용 불가 항목인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 업무 추진비, 그리고 과세 사업자에 관하여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에 불과하고요. 또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제한 업종이 있고요. 계좌이체 수수료, 가산세, 대행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또 개인의 경우 보조금 수령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는 편성 불가하고요. 또 지원금 전용 카드 사용 제한 업종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사례비 항목을 제외한 개인 거래는 안 되고요. 당연히 거래를 할 경우 사업자 등록 업체가 꼭 필수로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심의 단계는 행정심의, 전문가심의, 선정여가 발표했는데요. 행정심의에서는 먼저 저희가 서류가 얼마나 잘 구비되었는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하시거나 아니면 신청 자격이나 지원 목적이 저희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 행정심의 단계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제 전문가 심의에서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면 심의, 인터뷰 심의, 전문가 집체 토론이 있는데 이 중에 인터뷰 심의는 일부 분야에 한해서는 인터뷰 심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선정여가 발표는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도 알려드리고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드리는데 선정 지원 단체와 선정 금액도 저희가 이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심의 기준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가장 큰 30%의 심의 기준은 신청 단체의 역량이 있고요. 또 이제 25%는 프로젝트 예술적, 그리고 10%는 사업 계획의 예술성과 독창성, 10%는 사업 수행 역량, 그리고 실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30% 신청단체 역량은 이제 가장 큰 항목이고요. 이 신청단체가 그 이전에 어떤 활동을 해왔고 어떤 역량을 지녔는지 이런 항목이 그 공고에 신청서에 있으니까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예술성은 이 국제교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예술성이 있는지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예술성도 많이 부각된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공고 일정은 3월 8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까지고요. 사업 접수는 3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선정 심의는 저희가 4월 14일 금요일 날할 예정이고요. 선정 결과 발표는 4월 17일 월요일에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4월 12일이라고 하니까 조금 촉박하긴 한데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 방법을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충주 중원문화재단 홈페이지가 이번에 개편이 돼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충주 중원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속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열린 공간이라는 그런 탭에 가시면 이제 공지사항 탭이 보이실 겁니다. 저희가 공지사항 탭에 들어가셔서 555번 글 보시면 제5차 예비문화 특성화 사업 목교나루 페스타 충주예술단체 국제교류 지원 사업 모집 공고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이 이제 저희가 올린 공고고요. 여기서
그 목케나루 페스타 충주예술단체 국제교류 신청서, 이 신청서를 교구 받아서 작성해 주셔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저희가 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하고요. 접수 이메일은 culture.언더바cj@cjcf.or.kr입니다. 접수 마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4월 12일 수요일까지고요. 4월 12일 수요일 15시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이 이후로 접수된 거는 저희가 접수를 할수 없기 때문에 꼭 시간을 맞춰서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문의는 이제 저 043-8469-7985로 전화 주셔서 중원문화재단 문화유산센터에 전화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설명해 드린 내용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공고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555번 글 클릭하셔서 공고 확인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FAQ를 준비해 봤는데요. 좀 나올 만한 질문들을 간추려 봤습니다. 먼저 지원 규모는 저희가 목케나루 페스타 국제 지원 교류 사업은 최대 5개 팀을 선정하고요. 팀당 8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가 첨부서류 파일 형식이 있는데요. 이 파일 형식은 공고에도 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 여기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공통문서는 한글 파일, 그러니까 HWP 파일로 내셔야 하고 확인서 및 동의서는 꼭 JPG나 PDF로 변환하셔서 내셔야 합니다. 단체 등록증도 마찬가지로 JPG나 PDF로 내주셔야 되고 활동 증빙 자료는 꼭한개 파일로 통합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활동 증빙 자료가 영상이나 음원일 경우에도 꼭한 개의 파일로 내주셔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가장 먼저 이메일 제목을 작성해 주시는 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에도 나와 있는데 2023 충주예술단체 국제교류사업 신청서 분야하고 이제 신청자 명이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2023 충주예술단체 국제교류사업 신청서 그리고 예술인 누구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은 반드시 한개 압축 파일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있잖아요. 이 많은 파일들을 꼭한 개의 압축 파일로 해주셔야 저희가 이제 덜 오거나 더 오지 않았다는 그런 증빙이 되기 때문에 꼭한 개의 압축 파일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활동 증빙 자료는 반드시 한개 파일로 편집해서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한개 파일이 넘어갈 경우에 그 심의에 있어서 조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개의 파일로 편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종료 정산을 말씀드리면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이제 사용하신 경비의 세부 내역과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결과 보고서를 저희 충주 중앙문화재단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모든 지원단체는 지원금에 대한 체크카드를 통하여 정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엔 무통장 계좌 입금 내역을 증명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됐고 잔액이 있으실 경우 또 발생 이자가 있으실 경우에는 실적 보고서와 함께 반납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원 제외 행사가 있는데요. 지원 제외 행사는 영리 사업이나 또는 특정 단체의 홍보를 위해 개최되는 사업, 그리고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또 개인 자격으로 추진되는 사업, 영화, 비디오, 음반 등의 제작과 관련된 사업,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종교, 정치적 목적의 사업,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가 지원해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자격으로 추진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단체의 초청을 받은 게 아니라 진짜 한 개인의 초청을 받아서 외국에서 이제 공연을 하신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안 되는 거고요. 이제 또 한국 교민 대상 사업도 안 된다는 점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케나루 페스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 목계에 나온 교류라는 의미를 좀콕 집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교류를 하고 싶은 많은 충주예술단체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모르시는 부분은, 이 밑에 아까 말씀드린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주시면 또, 잘 응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주예술단체분들의 많은 문의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업 설명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